갱년기에 특히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제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라는 이야기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면 여성 호르몬과 실제 분자 구조가 아주 유사한 식물성 성분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는 임신한 말의 소변에서 동물성 여성 호르몬을 추출을 해서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성 여성 호르몬을 장기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암도 발생되고 이런 이제 다양한 부작용들이 이제 보고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이 동물성 여성 호르몬의 장기 처방을 금지를 하고 그 이후에 나온 게 바로 식물성 여성 호르몬입니다. 이야. 그러면 이 백소가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라 좋다는 거죠, 우리 몸에? 그냥 이렇게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주 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우리 몸의 여성 호르몬 수용체라는 거하고 아주 직접 결합해서 호르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진 것과 똑같은 그런 형태의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궁 근종이나 유방암 같은 여성 질환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겁니다. 네, 하지만 백소는 여성 호르몬 수용체와 직접적인 결합이 없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요즘 저희 남편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몸에 좋은 건 진짜 잘 챙겨 먹고 있거든요. 그래요? 아, 그럴 때예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또 건강해야 아내가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맛 좀 보여주시죠. 네. 백소호 차를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맛을 보실까요? 네. 이렇게 보면 꼭 곡물을 끓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약간 아니 보리차 같은 보리차. 느낌이 조금 약간, 약간 달콤함이 슬쩍 묻어나요. 그것이 좀 약간 단맛이 있는 네. 네. 맛있고. 근데 백수호 별명이 있던데요. 네, 이 별명이 참 믿음직스럽던데요. 네, 바로 갱년기를 책임지는 갱년기 안전벨트입니다. 와. 갱년기 안전벨트? 이게? 아니 어떤 면에서 갱년기 안전벨트예요? 네. 아까 백옥자 씨와 양준혁 씨 모두 갱년기 증상 중 하나인 불면증을 경험하셨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완경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0.3%는 불면증 및 수면장애, 안면 홍조, 우울감 등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이 백소호가 불면증을 포함한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2세부터 70세 사이 여성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이 백소호 등 복합 추출물을 섭취를 시켰더니 갱년기 증상 평가 점수가 2배 이상 감소를 했고요. 또 안면 홍조, 발한, 그리고 불면증, 또 신경과민, 우울증, 피로감, 질건조증 등과 같이 총 10가지 항목이 개선된 결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네. 제가요, 고혈압에다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어요. 그럼 이게 많이 도움이 될까요? 사실 이제 갱년기가 되면서 중년 남성보다는 여성 쪽에 심혈관 질환에 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중년 여성의 평균 그 완경 시기가 49.7세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까지는 남성이 훨씬 심혈관 질환이 많습니다. 그런데 60대를 넘어가면서부터 여성 환자 비율이 남성보다 많아지고 80세 이상 연령에서는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의 3배나 됩니다. 이렇게 완경 이후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콜레스테롤을 관리해주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